안녕하세요. 안은정 미술입니다. 한동안 방학 특강과 수업으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네요. 오늘은 사람 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구독자분께서 손 그리기가 어렵다고 해서 조금 편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손을 자세히 그리려고 하면은 아직도 저도 굉장히 열심히 그려야 그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동글동글 그림으로 그리거나 주먹진 손으로 그릴 때는 저렇게 동그라미로 그립니다. 그러거나 대부분 이렇게 구름처럼 동글동글하게 그리지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손목을 넘어서는 손가락을 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동글동글 동그랗게 해서 손목까지 마무리는 되는데 손가락 형태로 그리지는 못하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들아, 떡볶이를 생각해보자. 동글동글 동그라미가 아니라 길쭉길쭉 떡볶이 같은 손가락으로 그려보면 쉽단다. 이렇게 말해주죠. 자, 다시 손가락과 손바닥을 어떻게 그리는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네모를 손바닥으로 두고 엄지를 손바닥 끝에서부터 올라가게 그린 뒤에 위에 손가락 4개를 이렇게 큰 틀로 정화해서 생각해 둡니다. 생각보다 손바닥이 크게 보이시죠? 지금 자기 손을 펴고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긴지 손바닥이 큰지. 손목에서부터 손바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손을 그릴 땐 손목을 그려주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옆으로 향하고 45도 정도 옆으로 향하도록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생각해서 그리고 손가락을 차례대로 높이에 맞춰서 그려주면 쉽습니다. 어려운 그림을 그릴 땐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그리지 말고 연필을 연하게 그렸다가 진하게를 반복해서 그려주면 좋습니다. 지금은 주먹을 그려볼 건데 주먹은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들어가게 그리죠. 그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번엔 V 하고 있는 손가락을 그려볼게요. 손가락이 접혀져 있는 모습까지 생각해서 손가락을 그려주세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가위바위보 하는 친구들을 가끔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해서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주먹을 반대로 보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싶을 때는 잠깐 거리가 안 맞아서 지워올게요. 다시 이렇게 그려서 손목과 주먹쥔 손의 엄지는 그리다가 저렇게 접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을 동그랗게 그리는 주먹을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최고 하고 있는 손가락을 이렇게 그린 뒤에 검지가 이렇게 접혀 있도록 동글동글하게 그려주면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또 어떤 걸 그려볼까요? 이번엔 검지 손가락을 펴고 지시하는 손가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곳 저곳 하면서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킬 때는 엄지를 이렇게 해주고 검지만 길쭉하게 뺍니다.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나머지 이렇게 그리면서 주먹쥔 손처럼 그리면 됩니다. 손을 너무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동그라미와 떡볶이 같은 손가락을 생각해서 손가락을 그려주면
더욱더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꾸자꾸 그려보면 실력이 점점 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안은정 미술이었습니다.